2020 WK리그 16라운드 창녕 WFC와 화천 캐스포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주심이 시계를 보고 있고요. 네, 플레이오프 진출을 놓고 양 팀이 만났습니다. 화면 왼쪽이 원정팀 화천 캐스포, 오른쪽이 홈팀 창녕 WFC입니다. 돌아섰어요. 전지 패스 들어갔습니다. 모서리 부분 그대로 시작하자마자 추치! 막아냈습니다. 길게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헤더! 네, 머리까지 맞춰봤었던 이수빈이었습니다. 오, 지금도 끊어냈어요. 최진아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지금도 끊어냈어요. 위재은 앞쪽으로 빠르게 밀어줬습니다. 손하연 크로스! 네, 역시 이수빈 선수가 여유롭게 등을 저절로 지금도 끊어냈어요. 위재은! 위재은 계속해서 끌고 올라갑니다. 위재은 박스 안쪽 슈팅! 어허! 벗어납니다. 아, 앞선의 위재은 선수의 득점력을 기대하겠다. 뒷공간으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최수진 스피드 살려서 살려냈어요. 나타내 그대로 원터치로 이수빈 슈팅! 골! 선제골 화천 캐스포! 주인공은 이수빈입니다. 원정팀 화천 캐스포가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반칙 선언되지 않았어요. 위재은 그대로 때려봅니다. 위재은 슈팅! 후미나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후미나 박스 안쪽 후미나 넘어집니다. 지금은 공을 좀 밟은 것 같은데요. 직접 시도해봤어요. 슈팅! 막아냅니다. 정보람의 선방. 나나세 위재은 두 명 사이에서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아크 정면 돌아서면서 슈팅! 정면입니다. 박스 안쪽으로 붙이고 있어요. 나나세 왼발 패스 연결 그대로 슈팅! 다시 한번 정면. 1위 인천 그리고 2위 경주에 이어서 수원과 함께 팀 득점 3위를 기록하고 있죠. 한번 접어놨습니다. 나나세 다시 한번 접었습니다. 여기서 판정은 나츠 다시 뒤쪽으로 조다솜 한번 접어놓고 조다솜 왼발 슈팅! 살짝 벗어납니다. 조다솜의 슈팅. 화천의 코너킥 후미나가 준비합니다. 찍어줬습니다. 올려줬습니다. 이수빈 터치해냈어요. 오른발 슈팅! 수비 막고 굴절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전지 패스 손하연 박스 안쪽 손하연 넘어졌습니다. 여기서 찍었습니다. 지금도 손하연이 PK를 얻어냈습니다. 화천이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 정보람과 손하연의 대결. 손하연 PK 준비합니다. 슈팅! 막아냈습니다. 정보람 슈퍼 세이브. 이 PK를 막아냈어요. 지금도 손하연의 PK 굉장히 손하연 붙여줬습니다. 그대로! 오호! 지금 어떤 선수도 맞지 않고 뒤쪽으로 흘렀는데 손하연의 프리킥 오른쪽으로 잘 연결해줬습니다. 최수진 크로스 연결 안쪽에서 오호! 지금 세 명의 선수를 헤딩 일단 걷어냈어요. 하지만 공 살아있습니다. 후미나 박스 안쪽 후미나 슈팅! 옆구멍을 때립니다. 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전반전 이수빈 선수의 선제골로 화천 캐스포가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지금 저녁 굉장히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선수들 이런 날씨에서 부상을 조심해야 되겠죠. 네,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양팀 진영 바꿨습니다. 왼쪽이 창녕 WFC, 오른쪽이 화천 캐스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짧게 원터치로 나나세 아크 정면 다시 위재은 왼쪽으로 연결 박스 안쪽 최진아 오른발 슈팅! 골! 동점골! 창녕 WFC 주인공은 최진아! 지금도 짧게
패스를 연결해갔던 창녕더블씨였거든요. 중앙 심호조아야 밟아줬습니다. 심호조아야 왼발 슈팅! 정보람이 잡아냈습니다. 왼쪽 넓은 공간 후미나 바로 원터치 연결 뒤쪽에서 슈팅! 오! 지금 나갔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왼쪽 넓은 공간 오버래핑 올라갑니다. 박찬희 한번 접어놓고 오른발 크로스 헤더! 오호! 위젠 발에 걸리지 않습니다. 떠물고 있습니다. 최진아 박스 안쪽에 들어왔어요. 컵백 나나세 백킬로 위젠 쪽 마지막에는 쪽 최수진이 맞습니다. 최수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오른쪽 크로스 안쪽 오호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공 살아있어요. 연결됐습니다. 슈팅 위쪽으로 뜹니다. 한 번에 길게 터치해냈습니다. 나나세 왼발이 있습니다. 나나세 빠릅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어요. 나나세 크로스 옆 그물 자신감 있게 시도하겠죠.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흘렀어요. 마지막에 직접 슈팅도 가능한 거리입니다. 프리킥 날카롭게 위쪽으로 떴습니다.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하는 화천 캐스퍼 뒷공간 밀어줬습니다. 여기서 볼 살려냈어요. 박스 안쪽 슈팅 여기 일단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조다솜 왼발 슈팅 위쪽으로 떴습니다. 이소희 오른발 크로스 김진희의 커팅.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스코어 1대1로 종료가 됐습니다.